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배려를 하는 건 기본 에티켓인 것 같아요. 네. 그게... Sir, you can sit here. I have no bags. Oh, how kind. Thank you, young man. Are you sure it's okay? Of course. I don't like sitting anyway. 하고 나서 새로운 문장, 아예 새로 시작하네요. I have no bags. Check it out. Yep. Alright. B-A-G-S로 썼고요. Bag이 당연히 무슨 뜻이라고요? 가방. 가방, right? 자, 그런데 요거 발음할 때 약간 유의를 하셔야 돼요. Let's see. B-A-C-K. 상우 씨가 오히려 이 단어를 많이 알잖아요. Back. B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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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. 등등등. 그렇죠? 네. 뒤쪽을 얘기를 하는 걸 BACK라고 하는데 이 차이를 대충 느낌이 오나요? 아니면 발음 차이가 있거든요. 있죠, 있죠. 어떨까요? 이 백은 우리가 맨날 뭐 엄마들이 백백 하지만 백. 된소리 한 거 절대 그렇죠. 백. 오, 백. Alright. How about BACK는 어때요? 뒤에는 약간 큰을 좀 줘요. 아, 백. 백. 오케이. Sir.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군인, 뭐 전쟁 시츄에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약간 rough하게 yes sir 그냥 해버리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 가시면 들어봤을 것 같아요.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랬더니 오 친절하여라 고마워요 젊은이. Thank you, young man. How kind 이게 아 얼마나 친절해. 퍼펙트입니다.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영맨으로 써도 좋잖아요. 그렇죠? 그거예요. 감탄사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케이 뭔가에 대한 감탄하는 느낌 뭐 하구나 와 이런 것들을 감탄사라고 하죠. 바로 how kind 나왔는데요. kind한 게 뭐예요? kind한 친절한 형용사죠. 형용사입니다.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를 넣어버리면 굉장히 감탄하는 말 와 그러면 어우 나 엄청 못됐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? 아, how mean how mean 이렇게도 가능해요. 항상 긍정적일 필요는 없이 뭐 오,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어떻게 할까요? How beautiful. 그렇죠. How beautiful. 얼마나 맛있는가. How delicious. That's right. 그런 식으로 감탄해주는 느낌. Alright. 자, 그러면. Sir, you can sit here. I have no bags. Oh, how kind. Thank you, young man. And 이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옵션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다 좀 다른 답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가보겠습니다. Are you sure it's fine? 아, okay. 그래. Fine은 확신이 있는이란 뜻이거든요. 확신이 있는. 그래서 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. 여기서 끝나는 거 많이 들어봤죠. Are you sure? Are you sure? 확실해? 확실해? 괜찮겠어? 이런 느낌인데 그 뒤에 도대체 뭐가 확실해라는 것을 더 추가하고 싶다. 그럼 형성은 어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예문을 뭐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상우 씨한테 20살이에요. Are you sure? Are you sure? 한 다음에 당신은 스무 살이다 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Are you sure you are 20? Oh yeah!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, 그쵸? 어,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서 아, 나 배 안 고프다고 마이오가 계속 그러고 아, 나 배 안 고파 그랬을 때 배 안 고픈 거 확실해? 딱 이렇게 물어봐요. Are you sure you are hungry? 어? You are hungry? Are you? You are? 배 안 고픈 거 Are you sure you are not hungry? 그렇죠. 그렇게 물어보면 You are not hungry인 거 Are you sure야? 이렇게 물어봐. Of course. I don't like to sit down anyway. Check it out. 모르고 있어요. 이게 명사를 지금 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항상 동사에다가 ing로 ing 형태로 바꿔주면 명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앉다면 앉기 먹다면 먹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들으셨을 거예요. 아, 피디오. 카메라 감독님까지 나서서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, 그래요? 문제로 오케이, 정답을 쳐주는 건데요. 많은 분들이 오, 이상하다. Anyway는 그나저나 아무튼 이런 뜻 아닌가요? 하시는데 그런 뜻도 있어요. 자, 만약에 Anyway가 문장 맨 앞에 왔다. 그런 거 들어봤어요? Anyway 하고 나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거. 그거는 아,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를 돌릴 때 쓰거든요. 아, anyway. 어쨌든, 예, 아무튼. 예를 들어 성우 씨랑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디 가야 돼요. 그래서 아, anyway, I have to go.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튼 나 가야 돼. 이런 식으로
문장을 전환시켜버리는, 분위기 전환시키는 뜻으로 쓰이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. 문장 맨 뒤에 커마 없이 그냥 들어가버리는 케이스. 그런 케이스 때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이렇게 써버리면 어차피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. 나 치킨 안 좋아해. 그렇겠지만 I don't like chicken anyway. 어, 그래서 anyway 이러서 I don't like chicken. 나 치킨 안 좋아해. 근데 anyway 살짝 넣어가지고 나 어차피 치킨 안 좋아해.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요. 자, 현금이 영어로 뭐죠? 현금? Cash. 그러면 아, 나 어차피 현금 필요해. 나 뽑아야 돼 어차피. 그러니까 네 것도 뭐 내가 가서 뽑아줄게. 뭐 이런다면 I need cash anyway. 그래서 I need cash anyway. 자,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마가 안 들어가요. 네? 그렇기 때문에 쉬어 주면 어색합니다. 그냥 anyway가 이렇게 문장 앞에 오고 커마를 찍으면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 전환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다른 말을 막 하다가 anyway, I have to go home. 아무튼 나 가야 돼 집에. 이런 느낌인 거고요. 네. I have to go home anyway. 이런 무슨 뜻이에요?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너 데려다 줄게. 부모님 근처 살잖아. 이런 느낌으로. Are you sure it's okay? Of course. I don't like sitting anyway. Sir, you can sit here. I have no bags. You're kind. Thank you, young man. Sure it's okay? Of course. I don't like sitting anyway. 자, 첫 번째는 그냥 부르는 존칭이에요. 남자를 부를 때. 그렇다면 패턴 하나 더 해볼게요. 자, 문장 맨 뒤에 anyway 붙이면 anyway를 뒤에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.